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프리더톤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회사이군요. 짠. 어? 일본이다. 일본이다. 일본. 오, 뭔가 정교함이 좀 묻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 아, 친절하게 배터리까지. 아, 이런 게 좋아요. 배터리 없는 이펙터는 별로 환영하지 않죠. 와, 굉장히 무겁네요. 그리고 뭔가 되게 정교하고 정말 디테일함이 좀 살아있고, 그냥 철이 아니라 뭔가, 아, 다 정교해요. 그냥, 오우씨. 노브도 얘네들 자체 노브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무게를 재볼게요. 오, 600g. 이야, 이거 엄청 무겁구나. 이펙터 두 개 값이에요. 보통 240g 이펙터도 있는데, 이펙터 두 개보다 더 나가네요. 이 건전지까지 하면은 640g이죠? 와우.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썬데이 기타임 송지아입니다. 네, 피곤한 지아양의 김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아유. 저희 지금 타우린으로 충전한 그런 사이입니다. 와, 이게 9월 되고 하니까 네. 스케줄이 네, 빡빡하죠. 이제. 그 여름에 워낙 더워가지고 행사나 뭐 야외공 이런 게 사실 좀 없었어요. 네, 네 많이 뭐 캔슬되기도. 근데 9월 딱 되니까 서늘한 바람 딱 부니까 와, 전화가 확 부네요. 네. 전화통이 아주 그냥 아 힘듭니다. 하지만 네 이걸 빼놓을 순 없죠. 네. 그래도 바쁜 게 낫죠. 예, 네. 바쁜 게 낫죠. 즐겁고 여름 내내 놀았거든요. 네, 자 이제 수금의 시간이죠. 네, 아. 아, 겨울잠 자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 뜨뜻한 겨울, 그렇죠. 시원한 여름, 이게 그렇죠, 우리의 그렇죠. 영원한 숙제죠. 예. 네, 봄과 가을에 빡세게 일해야 돼요. 네. 자, 되게 간만에 온 아이예요. 프리더톤. 네. 얘는요, 아메리칸 블루스 락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안에 유닛과 그리고 바깥에 이 철제 뭐야 케이스까지도 톤 손실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얘는 스트링 슬링거입니다. 네, 그. 스트링 슬링거라 그러면 줄을 늘렸다 줄였다 뭐 네. 스트링 멜빵 뭐 그치. 그럼 느낌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뭐 손맛을 좀 더 그 살리겠다 예,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제프 님이 근데 이거 아메리칸 락 사운드를 그대로 표방했다고 하는데 이거 일본에서 만들었다면서요? 예,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막 동영상 보면요. 막 곤니찌와 이러면서 일본 그 자막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우선은 프리더톤 굉장히 명기로 계속 추앙을 받았는데요. 얘는 이제 신규 오버드라이브 페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 출시된 건데 얘랑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네, 선보일 거 할 거 프리더톤의 파이어미스트랑 불안개 네. 네, 불안개랑 스트링 늘렸다 줄였다. 네. 손맛이랑 이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보는 그 좀 그거를 요점으로 여러분들 네. 시청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거의 형제같이 쌍둥이같이 이렇게 네.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는데 네. 톤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톤 비교를 확실히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장된 다이나믹 레인지랑 이제 화려한 배음, 긴 서스테인, 뭐 신속하면서도 패탄 톤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우리 톤을 확인해 볼게요. 팬더로 할까요? 네, 팬더로 먼저 하죠. 팬더 클리닉 항상 했던 것처럼. 네, 팬더 클린이고요. 네, 레벨이 좀 커서 좀 줄일게요. 네, 우리 한 9시, 뭐 8시, 9시 네. 방향으로 할게요. 어우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좀 몽글몽글? 네 크림 아 크림. 부드러워요. 네. 아 어우. 프리미엄 사운드 있죠. 지금 네. 그리고 드라이브 양을 거의 12시도 안 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 다시 생평하고 오 원음에 오. 발려지는 그 드라이브 양이 되게 예쁘네요. 진짜 손맛 좋아지네 이거. 그치 뭔가
노트 하나하나가 네. 부드러워서. 자, 여기서 드라이브 향을 좀 더 줘볼게요. 얘가 왜 서스테인이라고 했는지 알겠다. 얘가 배움도 배움이고 그 귀 깔리는 드라이브 양이 굉장히 적절하게 뭔가 예. 오 되게 정량을 쓴 것 예. 같은 그런 드라이브 양에다가 서스테인이 난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오 이게 보통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는요 보통 그 디스토션하고는 좀 달라서 예, 그렇죠. 뒤에 배움의 드라이브 양이 약간 심심하고 뭔가 약간 모자른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오, 서스테인 굉장히 기네요. 아, 좋아요, 아주. 네. 오, 이게 되게 좋네요. 그리고 하나는요. 아까 초반에 제가 프리 비디오 찍었을 때 마찬가지로 무게감이 묵직해요. 얘가 되게 묵직해요. 예, 거의 와우 무게예요. 네. 한 두 개 페달 든 것 네. 같은 무게예요. 네. 그 이유인즉슨 얘가 좀 뭔가 사운드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좀 조사를 많이 했나 봐요. 뭔가 이 노브의 재질을 하며 네. 그리고 안에 있는 회로와 기기 그리고 부품 그리고 케이스까지도 되게 정량 뭔 굉장히 네. 뭐 고심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사이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케이스에 따라서 뭔가 그 배음이라든지 정기적인 결함 뭐 노이즈라든지 네, 그런 걸 확실히 줄였네. 지금 풀 볼륨인데 사운드 손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저 우리 아 노이즈가 노이즈 메이커 트윈 리버브 앞 팬덕 기타가 싱글인데 예, 싱글인데 거의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로 볼륨이고요. 네. 이게 풀 볼륨. 보통 오버드라이브 하면 네. 이게 또 손맛에 또 아우러지는 네.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으면서도 굉장히 예쁜 드라이브. 네. 그리고 기타를 치면 그 씨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 치면 네. 그제서 이제 반응하는 네. 거야. 아,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야. 아까 전에 부드럽고 뭔가 몽글몽글 부드럽다고 했는데 또 엄밀히 다른 식으로 말하면 끈적임이 좋네요. 예, 좀 끈끈해요. 예. 정말 블루지 예. 아메리칸 예. 블루스. 예. 몰라, 재팬 블루스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서도 오버드라이브가 좀 깨끗한 것도 있네요. 아, 노이즈가 없어서 그렇군요. 아, 좀 깨끗한 면이 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와, 이게 비싸죠. 이게 그냥 책장 뗀 값이 56만 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죠. 50만 원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기분 좋은 가격 44만 8천 원입니다. 45만 원. 네. 그래도 비싼 편이죠. 아, 엄청 비싸네. 근데 보통 이러잖아. 뭔가 정교한 뭐 공구 네. 느낌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잘 만들어진 거는 무게감도 있고요. 네. 뭔가 좀 안정적인 뭔가 유닛들 네. 그런 회로들이 있어요. 그 느낌이 너무 확 와닿아서 네. 뭐 45만 원? 진짜 부티크 이펙트네 라는 네. 그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 그리고 이 노브들이요 다 프레더톤의 자체 개발. 이게 참 그 기분이 자체는. 좋아요 돌릴 때. 이 홈파인 이런 것들도 네. 마찬가지고 좀. 그리고 얘가 역가가 굉장히 세요. 아, 지금 아시다시피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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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9시인데 엄청 센 거예요. 안 돼요. 안 되겠네요. 네. 9시에다 놓고 쳐야 되겠다. 그리고 톤 우리 톤적으로 한번 볼게요. 신기한 게 뭐냐면 보통 톤을 낮게 하면 예. 저음 쪽이 부스팅이 되기 때문에 레벨이 커지는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완해서 애들은 좀 하이 톤으로 가면요 좀 레벨 상향하게 만들었어요. 예. 저음 톤 레벨 예.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깔끔하고 세게 나오죠, 파워가. 어우, 좋다. 시원하고. 이게 HTS 회로 구현을 했대요. 네. 좀 기존의 버퍼 회로랑은 좀 다르답니다. 업그레이드된 HTS 회로가 기타 인프가 가지는 사운드를 특성을 극한으로, 그래서 임피던스 변환을 제공을 한대요. 아, 그렇구나. 임피던스 값을 그 변환을 얘기가 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오버드라이브 하나도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만드네. 그래서 사운드랑 이제 저노이즈까지 이제 양립, 사운드 높아도 좀 노이즈가 좀 적게. 좋다. 와, 변수랑 치수랑 이 판 두께까지 오버드라이브 영향을 줄만한 그런 기능들은 다 고려해서 제작된 케이스래요. 얘네가 작정을 했네요. 좀 너무 네. 너무 일본 틱하죠. 그렇죠. 그 하나 치수 하나까지도 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리 마샬로 가서. 마샤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줄 알았거든요. 네, 오, 전혀. 착각 이랬네. 오, 좋다. 친구. 야, 이거 좋네요. 제가 지하영 네. 기타를 네. 바꿔볼게요. 아, 네네. 굿. 어, 진짜 깔끔해. 굿, 굿. 어, 진짜 깔끔해. 굿. 야. 야, 이거 진짜 깔끔하다. 재양도 네. 드라이브를 이걸로 바꾸시죠? 아니, 저는 아이,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오버드라이브를 안 좋아해요. 저는 오버드라이브는 밍밍 아 뭔가 덜 출력되는 것 같아서. 밍밍하죠, 좀. 어, 그 근데 얘는 아니야, 아니야. 그게 그 오버드라이브 내가 생각했던 오버드라이브가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좋다. 어. 이거. 아니,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병원생이 바꾸셔.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야, 이건 너무 탐나는데 이거. 소리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게 지금 볼륨을 좀 낮췄어요. 제가 5로 낮췄는데도 그 껄쩍지근한 살아. 보통 이야. 안 묻거든요. 기타 볼륨 자체를 내리면. 생소리 나, 생소. 그리고 떨리고 드르르르르. 아우, 맛있어. 얘는 되게 잘 묻어 있어. 네. 그냥 드라이브가. 와우. 자, 이거 좀 톤을 좀 올릴게요. 자, 나을게요. 왜 이렇게 좋지? 진짜 좋네요. 예? 이게 뒷판을 까시면요, 이거 지금 아답터로 작동되지만요, 안에 9볼트, 9볼트도 배터리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또 네. 친절하게도 배터리도 하나 동봉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보통 배터리 안 주는데. 안 주는데. 아. 워낙 비싸야지. 한 다섯 개쯤 넣어놓지. 배터리로? 그 값은 좀 빼지죠. 예, 그러니까 다섯 개쯤 넣어놓지. 참 웃기네요. 예.
야, 야 오랜만에 좋은 거 걸렸네 진짜. 네, 진짜. 진짜 부티크 가격만 부티크가 아니라 사운드 부티크라는 네, 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한 줄평 주시고요.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비비킹 네. 일본 공연. 야. 드리겠습니다. 뭐 돔. 예. 우선 손맛 하면 또 지미 핸드릭스. 그렇죠. 네. 자 깨끗이 샤워한 지미 핸드릭스. 오. 엄청 깔끔해. 예, 지미 핸드릭스보다는 많이 깔끔하죠. 네, 좀 이제 한 일주일 뭐 샤워 안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뭐 한 줄평이 다 비비킹 지미 핸드릭스 맛다 이러네요. 아, 왜냐면 아 이게 사운드가 그런 고급스러운 것밖에 생각이 예. 안 나요. 뭔가. 근데 이거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점수. 아 이게 너무 비싼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드라이브인 것 같습니다. 체크 대 와이 몇 대? 몇 점? 8.5. 와 예. 이건 고득점인데 네. 10점 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아 그쵸. 그런데 이 50만 원이라는 살벌한 가격은 이건 진짜, 좀 진짜 진짜 예. 이거는 좀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가격대 책정이 예. 있었기 때문에 또 한 0점 몇 점 깎아먹은 게 무게도 있습니다. 아 나도 예,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너무는 아닌데 네. 드라이브 치고는 되게 부담 가는 무게예요. 막 네. 이거 막 페달보드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 맞아요, 맞아요. 그 육중함을 생각하면 좀. 근데 제가 9점을 드린 이유는 제 드라이브 그 개념이 조금 더 상향 평준화되게 네. 만드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네 오늘 프리더톤의 스트링 슬링거 네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아이 기억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파이어미스트 네, 파이어미스트와 네.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